안녕하세요,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장착한 미 에어 2 프로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샤오미에서 만든 미 에어 2 프로 무선 이어폰입니다. 샤오미 제품이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. 이 제품은 과연 어떨까요? 우선 제품 디자인은 아주 좋습니다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데요. 에어팟과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폰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. 에어라는 이미지가 이어폰에서 바로 느껴집니다. 타원형으로 길게 잘 빠진 느낌이네요. 제품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어폰 드라이버 직경은 12mm입니다. 보통 10mm인 경우가 많은데 사운드가 좀 더 좋다는 뜻이겠죠. 블루투스는 5.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5.0도 충분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상위 버전도 많은데 이건 좀 아쉽네요. 이어폰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7시간입니다. 그렇지만 케이스에 충전을 하면 최대 2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건 최적의 상황에서 측정된 시간이라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빼는 게 실사용 시간에 가깝습니다. 무선 충전은 기본으로 가능하고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이게 제가 미 에어 2 프로를 구매한 이유죠. 혹시 이 제품 기억하시나요?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레드미 버즈 3 프로인데요.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레드미 버즈 3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에어팟급으로 좋았는데요. 사실은 이 제품과 기능을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. 미 에어 2 프로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? 구매할 만한 제품일까요? 저는 이 제품을 그냥 중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제품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요. 우선 기본 사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좋지도 않죠. 그냥 적정하게 들을 만한 수준입니다. 제가 기대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. 노이즈가 사라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있고 이어폰을 그냥 끼고 있을 때 느낌과 별로 큰 차이가 없죠. 기능을 실행하면 귀가 약간 진공 상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. 기능이 많이 약한 거죠. 레드미 버즈 3 프로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네요. 터치 버튼 기능도 좀 제한적인데요. 이전 곡, 다음 곡 선택은 불가능하고 스톱, 플레이, 보이스 어시스턴트 호출, 노이즈 캔슬링 정도만 가능합니다. 제품 설명을 잘 보고 구매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브랜드와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한 것 같네요. 여러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것도 있고 기대 이하인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실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자꾸 비추천만 늘어가네요. 이러다 제 채널도 비추가 될 것 같습니다. 끝!